영화님. 네. 어디세요? 카페 작업 중인데요. 저희 언제 집에 오세요? 글쎄요. 오늘 할 건 끝내고? 10초 줄게요. 아, 농담이고. 언제 와요? 할 거 다 끝내면. 글쎄 10시 방송 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정도? 10시? 네. 아, 그럼 우리 그때 결혼할까요? 웃어? 빛의 수호자 웃어. 잠시만요. 주신다. 스피커폰이다. 됐어요. 그러면은 예예.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통화 좀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 좀 빨리 들어오세요. 일 빨리 아, 네. 일 빨리 마치고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네 여보세요. 나 혜원이 아빠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는 결혼 반대야. 왜요? 나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을 생각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진짜. 특히, 나는 며느리를 바라지 않아. 아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뭐라고 내가. 언니, 그러지 마, 어른 앞에서. 아니에요. 아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드님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입만 벌리면. 아들이잖아. 아드님이 한 저를 12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2년? 네가 중1 때부터 쫓아다녔다고? 그렇죠. 모르셨군요. 비밀이 하나쯤은 있었을 건데. 애들 그때부터 아이유를 쫓아다녔어.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네 피치 2억 6천이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줄이 결혼 반대야. 아니에요. 저 2억 6천 상당의 선물이 있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네. 2억 6천 상당의 선물이 있어요, 저. 뭐가 있다고? 선물. 뭔데? 아버님께서 거절을 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없던 일로. 혜원이가 선물이 뭐니? 이번에도 선물 준다고 하더니 결국 그거 빚이었잖아. 이번엔 정말 선물이 있습니다. 빚은 빚대로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했고요. 제가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제가 아무튼 해결했고요.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누구야? 자꾸 이러시면 아버님 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큰 장점 이제 와나님 이제 아드님 근처에 아무도 못 와요. 나쁜 사람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대 꼬이지도 않는데 집 밖으로 아예 안 나가. 그래서 맞을 사람이 없었어. 집 밖으로 안 나가시죠 아드님이. 집 밖으로 안 나가죠. 그럼 이제 영영 못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너? 아버님 잠시 아드님 좀 바꿔주실래요? Be my wife. 안 돼. 아 잠깐 바꿔줘요. 잠깐만 바꿔줘요. 한 번만 한 마디만 할게요. 여보세요? 야, 죽을래? 여보세요. 나의 말이 아빠인데. You're the father. 아드님 바꾸는데 왜 뻥치셨어요? 지금 저한테 뻥치신 거예요? 나 뻥 안 쳤어. 그냥 여보세요 할 뿐인데. 아드님 좀 바꿔주시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나나님? 무슨 일이세요? 와나나님이냐고요.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죽을래? 통화를 겪어본 결과 아들을 바꿀 수 없네. 방금 옆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통화를 하셨어요? 아니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는데 몇 마디 듣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제가 아드님한테 선물이 뭔지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보세요? 와나님 아버님이 자꾸 결혼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협박은 따로 안 할 테니까 아버님한테 가서 설득하세요. 아시겠죠? 선물은요? 선물은 바로 저예요. 선물도 있지만 주먹도 있어 가지고 뭐라고요? 저만 끝났어. 완아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완아나 할아버지인데.